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코너죠. 1대1 맞춤 영양제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 또 함께 도와주실 우리 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두 분을 추천해서 네. 하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네. 네이버 밴드, 건행모 밴드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번에 사례자분들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신청자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인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 TV를 즐겨보는 63세 여성 애청자입니다. 저는 건강이 과거에 좀 안 좋았어요. 10년 전 자궁근종으로 하혈을 많이 해서 적출 수술을 했고요. 7년 전에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참 아픈 것도 많죠. 자궁절제 수술은 난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지 뭐 아니면 그때 완경도 할 때라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갑상선암이 문제였습니다. 수술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힘듭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7년째 먹고 있는데도 갑상선 항진으로 땀이 말도 못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나고요. 잘 때도 그렇게 땀이 나요. 게다가 입마름은 또 얼마나 심한지요. 혀에 치은이 나서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다리 발목은 시렵고요. 갑상선 항진이 목 위로만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최근에는 골관소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나름 영양제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제가 아직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원장님, 제가 영양제를 잘 먹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갑상선 항진으로 인한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사례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입이 마르고 잘 때도 땀이 나고 이 증상이 갑상선 항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갑상선 때문에 그 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네, 수술하셔서 갑상선을 제거하시고 그 호르몬이 이제 몸에서 안 나온 상태란 말이죠.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보충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 그러면은 항진증이 되려면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호르몬 수치가 너무 많이 높아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몸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선생님이 병원에서 이제 진료 받으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실 텐데 분명히 호르몬 검사를 해가면서 약 조절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르몬 갑상선 기능이 너무, 그러니까 호르몬을 너무 많이 먹어 생긴 것 같은 증상은 아닌 것 같다. 항진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 갑상선 그 수치까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한번 꼭 병원에서 그 갑상선 수치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수치가 정상이라면은 항진증 증상은 아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다른 원인일 수 있다. 그렇군요. 이게 오히려 이분께서는 갑상선 항진이라고 좀 그냥 아예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요거는 인지 시켜드리고 영양제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분은 저는 이동환 TV 모범생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영양제를 잘 챙겨주고 계세요. 네. 첫 번째는 멀티비타민, 그리고 네. 리포조말 비타민 C, 비타민 B군 복합체, 오메가3, 비타민 D, 루테인 지아잔틴, 유산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까지 드시거든요. K2. 네, 네, 좋네요. 제가 보니까 영양제는 아주 그냥 아주 탄탄하게 예, 지금 그 기초라 그랬죠, 제가. 네, 항상 필수 과목들을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또 갑상선 수술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영양제 섭취를 약간 9개 정도 하고 계시는데 다 드셔도 될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을 때 걱정되는 거는 신장, 간 이런 쪽인데 검사 결과를 또 보내주셨잖아요. 네, 제가 쭉 보니까 간 수치도 뭐 거의 정상으로 보셔도 되고요. 뭐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없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영양제 드시는 것 때문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의 고민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갑상선 항진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네. 이분은 어쨌든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입마름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네. 조금 영양제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갑상선 호르몬 말고도 뭐 부신 호르몬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자세한 호르몬 검사를 좀 몇 가지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호르몬 검사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그 여성 호르몬 불균형. 또 이제 물론 이제 폐경기가 넘으셨잖아요. 연세가. 네. 예,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증상이 이제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또 부신 호르몬과 관련해서 또 과도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혹시라도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신 검사 결과지에서는 일반적인 뭐 간 수치, 신장 수치, 뭐 빈혈 수치 이런 것,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자세한 호르몬 검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는 약간 내분비내과 이런 데 가셔가지고 호르몬을 좀 전반적인 검사를 하셔서 갑상선 호르몬이 아닌 또 다른 거와 관련돼 있는 증상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조금 더 이게 갑상선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또 이제 골감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비타민 D 수치는 또 40이나 나오셨거든요. 40.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골감불증에 걸리셨을까? 또 어떤 걸 보충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은 비타민 D 수치 40이면요, 정상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높으면 좋긴 합니다. 보통 30에서 100까지가 정상인데, 40이면 정상 훨씬 넘어 있죠. 뭐 50 이상이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또 뼈에 대해서 좋은 영양제를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비타민 D, 비타민 K2 너무 중요하죠. 예, K2가 뼈에 너무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 또 칼슘 마그네슘 지금 드시고 계셔서 영양제는 충분히 드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골다공증은 아니에요. 골다공증 전 단계죠. 네.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이 골다공증 검사 수치 결과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요. 연세에 비해서 지금 더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보통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수치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내주신 결과지를 보면은 그 나이대에서 평균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단,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 D, 또 칼슘, 비타민 K2 너무 잘 드시고 계신 거고요. 골다공증에 좋은 게 또 이렇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걷기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꾸준히 하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은 연세에 비해서 더 남들보다 수치가 낮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골다공증도 아니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냥 검사하시면서 수치가 혹시라도 이 기준을 좀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도 잘 하겠지만 잘 관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자분께서는 왜 걱정하셨냐면 네. 관절 통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절 통증이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때는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관절 통증하고 골다공증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골다공증이 있다 해서 관절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 관절 통증은 오히려 이 관절에 있는 그 물렁뼈가 너무 닳아서 생기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은 원인이죠. 요즘에는 퇴행성 관절염대에서 나온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콘드로이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양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뭐 관절에 좋은 영양소들이 요즘에 찾아보면 뭐 부졸초도 있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MSM 이런 것들도 또 관절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영양소들을 좀 추가하셔서 드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신청자분께서 이제 기존에 먹고 있는 영양제 워낙 모범생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혹시 빼먹은 것이 있거나 또는 그래도 혹시 넣어야 될 거가 있거나 또는 빼야 할 게 있을까요? 보니까 하나가 보이네요. 넣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코엔자임 Q10이 빠져 있네요. 아이고. 이 중요한 것을 네 코엔자임 Q10은 이제 항노화 또 항산화 또 여러 가지 뭐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엔자임 Q10은 추가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나머지는 사실은 큰 부작용이 없으시다면 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추가하시면 좋고 또 관절에 도움되는 아까 말씀드린 MSM이나 또 콘드로이친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멀티비타민하고 비타민 B군 복합제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멀티비타민 안에 또 비타민 B가 충분히 들어있다면 비타민 B군 복합제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영양제 고민을 아주 자세하게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좀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분을 하던 거를 두 분으로 좀 줄였는데요. 아마 더 만족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걸 그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또 한번 상담해 보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네, 저희 이동원 TV 구독자분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서는 개인 상담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또 신청도 받으면서, 또 거기서 또 좋은 제품 공동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밴드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